안녕하세요. 오늘 성공 시크릿을 얘기할 크라마스터 박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식당을 했습니다. 식당을 한 30년 했고 돈을 많이 벌어왔고 그러다가 건설업에 손대서 더 많이 돈을 벌려다가 결국은 망해됐죠. 저는 그참에 우연치 않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었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서민 누구나 좋은 제품을 싸게 샀으면서 그 소비 활동으로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로 찝는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연금성 소득이 나올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연금성 소득은 정말로 소비자들이 스스로 그 소비 생활을 하는 그 개별자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매출을 해야지만 그 매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배수의 원리에 의해서 점점 더 많이 늘어나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한테 소득이 생기면서 연금성 소득은 나올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떤 회사도 연금성의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회사가 없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애터미가 그걸 실현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새로 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공 시크릿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알아봐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란 얘기하면 상당히 냉소적이죠. 왜 하지 못할 거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요리사였었고 나름 외식산업 쪽에서는 꽤 잘 날리는 경영자 겸 요리사였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영업이 안 된다는 거 아셨죠? 저처럼 다 망해가지고 대리운전 일주일 해봐야 정신 바떡 나죠? 우연치 않게 네트워크를 중앙대께서 공부했었고 그 우리나라에 유명한 데든 40몇 개 업체를 쭉 리포트로 작성하고 조사해보면서 학계에서 배운 네트워크 마케팅들 하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로 알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전 궁금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어차피 정착이 돼요. 마케팅이라는 자체는 다양한 구매 습관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 쪽으로 오게 할까 하는 경쟁 용어일 뿐이죠. 그럼 네트라는 건 말 그대로 금을 짜듯이 신뢰관계로 써보고 좋아서 한 사람씩 한 사람 펼친다고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수도 없이 생길 거니고 옛날에 오일장 있다가 상해 생겼다가 슈퍼 생겼다가 백화점 생기고 틈새시장 편의점 생기고 지금 할인 매장 생기고 쇼핑몰 시대까지 왔죠. 그거 왜 이렇게 변천이 되냐 이거죠. 그럼 이 안에서 이 유통이라는 이 마케팅 안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애터미를 쭉 들어보는 순간 아 괜찮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요. 이건 저희 애터미 제품이 파는 거에 팔리는 거예요. 팔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일이 얼마나 커질 거를 알아요. 이건 단순 논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멤버십이라는 건 이 나라 문화하고 정치까지 바꿀 만큼 대단해요. 여기에서 유통 안 되는 게 전혀 없어요. 다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게 유통이 된단 말이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비스업, 금융, 용역 모든 게 다 유통해. 물류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KT 들어왔듯이 여행 상품 다 들어오고 자동차 보험 상품 다 들어오고 다 들어올 거란 말이야. 두 번째 성공 시크릿은 애터미는 무엇을 파는가에 집중하십시오. 파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물건을 파는 것, 우리가 장사라고 하죠. 또 두 번째는 보험회사나 자동차 딜러들처럼 억대 연봉자들, 그분들은 자기의 신뢰를 파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는 것은 세 번째는 상대방을 파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너 자신에게도 기회가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꿈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득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깨우쳐주게 하는 사업입니다. 준비된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여 상대방 본인이 스스로 자각해 하는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팔고 다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무기는 끈기입니다. 끈기는 군림을 해서 단 일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하다면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되고 왜 사는지 그런 간절함이나 그런 어떤 가치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본인들 안에 소명이 돼 있다면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파는 건지 아세요? 파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파는 것도 판매자, 세일즈라고 그러죠. 50원에 사다 100원 받아도 판매자. 두 번째는 좀 아까 얘기했던 자기 자신을 판다 그러죠. 신뢰를 판다고 그랬죠. 그건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보험회사나 자동차 판매회사나 판매양들 많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 물건 안 팔아요. 자기를 판다고 그러죠. 신뢰를 판다고 그래. 그럼 세 번째 하나 더 팔아야 될 건데 그게 뭘 파는 줄 아세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뭘 파는 줄 아셔야 돼요. 평생 우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뭘 팔면서 살아요. 근데 그거 잘못 팔으면 그 사이가 다 깨져버려. 우리는 뭘 파냐 그러면요. 이게 첫 번째로 내 조직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조직을 키워야 되겠죠. 첫 번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람을 꼬셔오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조직을 늘릴 수 있냐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사람을 깨우쳐줘야 돼. 그러니까 상대편을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상대편을.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고 있는 21세기 안에 이런 기회가 있는데 이걸 팔아보니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아들이 3년을 반대, 우리 딸이 4년을 반대, 이제 한대. 이제.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경쟁 요구로 무슨 요구 해서 아무리 그 사람을 설득하려 잘 안 돼, 이게요.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그래서 일단 좀 물건을 좀 쓰게 해주시고, 싸니까 나를 좀 내려놓으세요. 저 사람을 고정관념을 깨우쳐줘야 되는데, 고정관념을 깨우쳐주는 건 내가 못해요, 그건요. 저 사람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앉혀만 놓으면, 이성훈 박사님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박한길 회장님도 얘기하죠. 1박 2일 가면 70 먹은 노인에도 얘기하죠. 연봉 3억 받는 분들도 얘기하죠. 우리 같은 사람도 얘기하죠. 한 달에 연봉 2,500, 3,000 되는 사람이 한 달에 300명, 400명씩 나오죠. 20대도 나오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맞네, 맞네, 맞네. 맞다, 맞다. 그렇구나, 맞다. 그거 깨지죠, 그냥. 그 사람이 깨지는 자각시켜준다고 그러는 거야, 자각. 자각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내가 시키지 않아도 그때부터 가서 막 팔죠. 너 해봐, 너 해봐, 너 해봐.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뭘 파냐 그러면 그 사람을 파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팔기 위해서는 그분을 어떻게든 이런 세미나나 원데이 세미나 일백일 데려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조직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세 번째 성공 시크릿은 섬김으로 함께하라. 섬김의 중요성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은 팀워크를 만드는 일이고 팀워크는 관계입니다. 공장님도 평생을 인 사상을 말씀하셨는데 인이라 하는 것은 공장님 말씀에 애인이라고 하셨듯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자짐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 이 인이야말로 사랑이야말로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봅니다.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선상약이 우리 사자성어 중에서 착함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박한길 회장 말씀이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주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선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한다거나 성공을 위해서 어쨌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성공이라는 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지를 좀 먼저 좀 그걸 좀 정립해 놓으세요. 잘못하면 오류를 범하는 수가 욕심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 사업이 깨져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종합예술에 뭘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나눌 수 있는 자격. 나눠야 돼요. 기부하셔야 되고 마음도 나눠야 되고 이게 돼야 돼요. 이 애터미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어떤 사람이 제일 잘하냐 그러면 겸손하고 남을 잘 섬기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내 걸 내줄 줄 아는 사람, 저 사람은 상대를 긍휼히 생각하는 사람이 잘해요. 나를 따라라. 이번 달에 매출 얼마 치자.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진짜 안 돼. 그거 이건요 섬김이에요. 사랑하고 배려해요. 조직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감사함이나 만족,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조건에 현재 위치에서 스스로한테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면 이 사업이 힘들어져요. 만족이나 감사가 나오면요 중요한 거는 내 몸속에서 의욕이 생겨요.
의욕이 생기면 행동력이 나와요. 행동력이 나오고 행동의 결과치는 성공이잖아. 감사하게 되면 기부가 나와요. 나눔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공의 의미를 너무 복잡하게 가져가지 마세요. 이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여기에서 성공했다는 건요, 정말 기적이에요. 이 애터미 사업은 여러분 많이 듣는 자세입니다. 옛날 거는 버리고 많이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확신과 믿음이 생기면서 옛날 것은 버리고 내 안의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고정관념이 바뀌기 때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확신과 믿음이 오면 희망은 더욱 많이 생길 것이고, 희망이 생기면 열정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서 끊임없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 끈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다가 힘들면 또 돌아와서 석세스 원데이, 회사에서 마련해준 이 시스템 안에 항상 계십시오. 이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암시로 인해서 확신과 믿음을 내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어서 진정한 사업자로 변화하는 선한 사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